아니다. 아, 그냥 끝은 아니죠. 예, 이 안영미 씨 얘기로 힌트를 그냥 냅다 주소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멤버들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이분들 전혀 보낼 수 없잖아요. 보낼 수 없죠. 개인기 가능하신 분 있으시죠? 있죠, 있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피니티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우현입니다. 자, 어떤 개인기인가요? 모사를 보여주세요. 모사. 안성기 선배님 모사를. 이투 씨가 옛날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역시 막심. 자판이 컴퓨터 먹고 다니면 날 쏘어가라. 아,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투 씨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후함이었어. 중후함. 난 써봐봐. 아, 2년 전만 못한데요? 최근에 좀 잘했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전 인피니티의 또 어떤 스킬을 좀, 다양한 스킬을 좀 보고 싶어요. 예요? 개인기, 노래, 춤까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네. 일단 저희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씨가 지금 스케줄 하는 곳에서 네네. 저희가 직접 힌트가 배달이 될 겁니다. 네. 맞추셔서 우리 L군의 소원을 꼭 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서 네. 우리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 빠지면 빛을 대승의 러브 추격자, 인피니트 파이팅! 인피니트에게 무한감동 이벤트를 선물한 우렁각시. 어, 손이 미끄러워, 스킨.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정체는 궁금해져 가는데 지금 바로 우렁각시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맞다, 주셔야죠, 힌트. 결정적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인형이에요?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오리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우렁각시의 포장품이에요. 이게요? 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힌트예요? 응. 어, 아 잠깐만 카메라 꺼내는데 자, 누군지 알아요? 다 찾아봤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여기 서로 이게 좋게 좋게 합성, 아, 이거 찍지 말고, 그러니까 좋게 좋게 협상해, 뭐냐. 아, 진짜 말해도 돼요? 백보람 씨. 어, 소리 미쳐요,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냥 시골처럼 한 게 아니라 남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찍겠습니다. 네, 지금 될 거예요. 네, 우렁각시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어린아이한테? 네. 차 사줘. 그 L군 이렇게 앞에 쪽지가 다 붙어있는 거지. 그러면 모지하고 열어보면 맛있게 먹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팬들이 많이 해주잖아. 다 쓸데없는 얘기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만나거나 뭐 했을 때는
돈 주는 게 제일 돈을 도저히 사버리는 거지. 그럼 벌써 막 물들은 막가락 뭐야 뭔가 좀 로맨틱한 거 없어요? 로맨틱하게 노래하는 거죠 공투로 진짜 그니까 그 이 선풍기에 이게 딱 보면 진짜로 공중에 이 글씨가 써져 선풍기에 그걸로 편지를 쓰고 도시락을 써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 아니 선풍기에 날개마다 5만 원짜리를 붙여 그러면 돈 냄새가 설경호는 알아요? 저 알죠. 어떻게 알죠? 그 병아리 힌트가 완전 컸어. 미안. 백보람 선배님. 보라보라게. 보약비약. 자막까지 열심히 보신 거예요. 좀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찾아보고 물어봤었어요. 짐작 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직 그분이라고 확정은 못 짓겠는데요. 좀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렁각시잖아. 몰라? 어? 우리, 안녕하세요. 저 우렁각시예요. 되게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궁금하라고. 좀만 더 힌트 주시면 알 것 같아요. 누구, 뭐 또 없어요? 뭘까요? 12시요? 네, 12시에 문자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화는 마지막이고요. 최종 날, 그때 만나요. 다음에 또 전화하면 노래 시켜봐. 나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걸로 와서는 알겠어 누군지? 네, 이제 대충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이벤트 할 거를 준비 좀 해서 우리 모든 멤버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인데요. 할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이번엔 인피니트 화이팅 아니고 백보람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우렁각시님한테 문자 왔다고. 뭐라 왔어? 엘서방님 그리고 인피니트 도련님들 도련님들 이제 도련님들이라 그래 바로 불렀어 바로 하고 이번 잡자 이번에 포위하고 개설해서 잡았습니다 이거 끝내 그냥 잡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경락씨 보셨나요? 아니요 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추석 대박. 정말 배고플 때 정말 딱 타이밍 맞게 정말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난리 납니다. 와, 마지막 이벤트라니 뭔가 좀 맨날 받기만 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 꼭. 아니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 막 맨날 받기만 했어 철거랑 치운다 어쩐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고 뭐야 인피니트라고 가수 알아요?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사랑해요 인피니트 대박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인피니트 화이팅 대박 인피니트 화이팅! 애기 오빠 화이팅! 인피니트 노래 알죠? 부끄러워. 돌아와. 부끄러워.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힘든 거 없으세요? 한참 먹을 때고, 한참 막 놀 때인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나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많이 미안하죠. 조금만 더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케줄도 열심히 해서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고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인피니트 화이팅! 진짜 찍은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왜 마지막이라서 해준 건가? 뭐지? 야, 이건 와, 와, 진짜 도대체 누굴까? 마음씨 진짜 착하다. 이 영상을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제작하고 또 만드시고 또 우리 홍보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너무 감동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뭐 찾는다고 막 그런 것밖에 없었었는데. 중간 점검에서 L의 유력한 후보에 올랐던 포미닛 현아. 인피니트의 모든 스케줄 현장에 함께한 간미연. 그리고 L의 진짜 우렁각시 백보람. L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데. 포미닛 현아, 간미연, 백보람. 과연 L의 선택은? 자, 슈퍼주니어 2팀 계승의 러브 추격자. 네. 자, 드디어 이제 최종 3개. 거점 방송만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인피니트 L군이. 네네. 자, 지금 와 계십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야. 지난번 중간 점검 시간 때. 네. 아. 우리 L군께서 우렁각시는 포미닛의 현아 씨 같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괜찮아요? 아니요. 일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변한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현아 선배님은 아니신 것 같고. 확실한가요? 당연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정말이죠? 네. 과연 그분이 포미닛의 현아일지 아니면 그 다른 또 인물일지. 갑자기 떨린다 진짜. 와. 그분의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보라미 누나. 보라미 누나 나와주세요. 자, 과연 백보람 축하샷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과연 대분의 우렁각시는 맞췄어요?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힌트가 병아리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힌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인형이요? 네. 만약에 우리 누나와 네. 그 사실 정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나요? 우렁각시는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모님이시고 아,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피부색도 필요 없고 네. 하지만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나이 차이. 우리 L군이 맞췄기 때문에 L군의 소원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데빌라고 해서 삼겹살을 제대로 먹어보는 게 없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싶어요. 배 터지도록 그게 소원입니다. 아 진짜? 왜 못 먹어봐요? 아니,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못 먹었는지. 아, 매니저 어딨어? 매니저 몇 살이야? 말해주세요. 우리 L군 동생이지만 우리 누나한테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한번 꽉 안아주세요. 괜찮을까요? 하긴 좋칸데 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모 한번 꽉 안아주세요. 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 신문이 나요. 이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지. 사람 눈 소리. You make me fall in love and now I.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보람이 누나 만나게 돼서 인연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주역자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인피니트 앨범 포함해서 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순간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더 잘 돼서 그리고 최고의 가수가 되길 바랄게요. 와우. 앨범 화이팅! 인피니트 화이팅!